KTX 서대구역 미래가치의 중심, 서대구 명품 주거의 시작,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주경입니다. 네, 이 영상을 찾아주신 고객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아경입니다. 올해 3월 KTX 서대구역의 개통 이후로 서구지역 분양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이 그 정점에 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입지 환경과 단지까지 소속들이 알아볼 예정인데요. 자리를 옮겨서 어떤 주변 환경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함께 가시죠.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934-1번지 1원에 공급됩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 규모의 총 5개 동인데요. 이 중 아파트가 762세대, 오피스텔이 75실로 구성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지를 중심으로 교통, 교육, 개발 환경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아파트 명의 서대구역이라고 딱 못을 박을 정도로 이 서대구역 주변의 인프라를 야무지게 누리게 될 텐데요. 먼저 입지적인 가치를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미래 가치를 기대하셔도 아니? 정말 기대하실 수밖에 없는 곳이 이 서대구인데요. KTX 서대구역의 개통을 시작으로 복합타운과 복합환승센터 등 서대구역 인근 다양한 개발이 예정돼 있고요. 서대구 역세권이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대구역 개통 한 달 반 만에 이용객이 37%나 증가할 만큼 이용객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서요. 서부권 숙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죠. 대구시에서도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해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계획을 금년 내에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시에서 나서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비산동의 최고 높이가 될 39층의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이 스타트를 끊게 되면요. 그 이후의 일은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미래가치가 독보적인 사업쯤에 틀림이 없네요. 또 대구 3호선 팔달시장역 도보권에다가 KTX 서대구역과 인접해 있는 최고의 교통환경을 자랑합니다. 또 팔달대로, 신천대로를 통해 시내 접근성도 뛰어나고요. 대구 북부 시외버스터미널,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도 인근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만큼 교통인프라가 정말 우수합니다. 과연 교통인프라만 우수할까요? 팔달시장, 이마트 트레이더스, 병원가 등 주요 인프라가 도보권에 위치해서 정말 편리하고요. 또 자녀가 있으시다면 교육환경도 궁금하실 텐데요. 도보거리에 인지초등학교와 서대구중학교, 대평중학교가 있고요. 도서관과 침산동 학원가 등이 인접한 안심학군입니다. 완전 다 갖춘 원스톱 생활권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생활 인프라만큼이나 중요한 게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쪽에 천도 있고요. 주변에는 동아리공원, 하중도공원, 복합스포츠타운 등 자연문화 인프라도 가까운 곳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쾌적함을 선물할 겁니다. 힐링 라이프 기다려! 정말 서대구 지역의 완결판 아파트가 드디어 오나요? 이런 입지 환경 정말 오랜만입니다. 모델하우스에는 이렇게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의 주변 입지를 어라운드뷰로 볼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나 개발 호재 관련 정보를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우와, 정말 똑똑한 키오스크인데요. 너무 편리하고 신박합니다. 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힐스테이트의 기술력 차례입니다. 이어서 단지 얘기 나눠보러 가보시죠. 자, 이번에는 단지 특장점을 살펴보실 텐데요. 첫인상 어떠셨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원하게 뻗은 39층 단지가 정말 멋집니다. 이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특급 조망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아찔한 뷰가 궁금해지네요. 아, 정말 외관의 포스나 규모가 남다르죠. 또 공용생활에서 중요한 게 바로 주차잖아요. 아파트가 총 762세대인데 아파트 주차장은 무려 1035대가, 오피스텔은 99대로 정말 넉넉하게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주차 공간 진짜 중요한데 스트레스 없는 생활이 가능하겠네요. 또 힐스테이트가 만드는 입주민들의 고품격 라이프를 위한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민 공동시설로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클럽하우스, 골프 연습장과 HI숲이 계획되고요. 또 상상 도서관과 독서실도 마련됩니다. 정말 온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편리한 주민 공동시설입니다. 또 힐스테이트의 차별화된 스마트 특허 시스템으로 한 차원 높아진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진짜 좋네요. 이 부분은 유니트 내부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보고 싶은데 지금 가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어나더레벨 힐스테이트의 노하우를 보러 가시죠. K하우스의 저력을 보여주자고요. 네, 이제 유니트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